아유, 현감나리. 무슨 일입니까? 그러니까 홍심이랑 다퉜는데 집을 나갔고 그러고 났더니만 세자 저하가 오셨고, 아니 대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어찌 알았는지 모르겠고. 저하께서 오셨다고요? 아유, 간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요. 그나저나 홍심이 아는 어디 가서 여태 안 들어오는지 아주 답답해 미치겠고. 따님부터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? 근데 지가 이 한양길은 어디가 어딘지 도통 모르니까. 제가 나가서 찾아보겠습니다. 아유, 고맙습니다요. 고맙습니다요. 홍심아! 별일 없었습니까? 잠시만. 이리 와. 어, 이리 와. 당장 집 사서 떠나 이거서 오리빌 찾더라도 어디 딴 데 숨어서 찾아 이거서.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? 너 없는 새에 세자 저하가 오셨었구먼. 행여 다시 찾아오기라도 하면 큰일인겨. 얼른 얼른 짐 챙겨, 짐 챙겨. 얼른 얼른 진짜. 나 안 갈 거야. 오라버니 만날 때까지 그냥 여기 있을래. 아니, 대체 뭔 생각인겨? 아버지, 내가 전에 팔푼이 얘기한 적 있었지. 그 팔푼이 덕에 오라버니랑 내가 도망칠 수 있었다고. 아, 그래요 그래요. 근데 그것이 왜? 그 팔푼이가 원득이야. 그 팔푼이가 저하셔. 내 댕기를 아직도 갖고 있었어. 나조차도 그 댕기를 잊어버렸는데. 아니,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겨? 어떻게든 다시 만날 운명이었나 보지. 홍심아, 정신 차려야 돼. 왕이 왕이 되려고 너희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아서 죽인 거잖여. 그 때문에 너도 죽을 뻔했고 평생을 숨어 산 거잖여. 그렇게 된 게 저하 잘못은 아니잖아. 다 어른들 욕심 때문인 거지. 아니, 그렇다고 뭐가 달라지는디? 알아. 아는데 그래도 나한텐 고마운 사람이야. 그러니까 마음껏 그리워할래. 한양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으면 볼래. 마음에 담아두는 건 죄가 아니잖아. 아니, 나라고 원더기가 싫어서 이러겠어? 어? 양반집 도련님만 되었어도 내가 이러지 않을 거요. 세자요. 왕이 아버지란 말이요. 어? 내가 달래 그러는 것이 아니오. 네가 걱정이 되어서 그러지. 나는 나보다 궁에 있는 그 사람이 더 걱정돼. 이상하잖아, 이 모든 일들이.